안녕하세요. 여행 일본어 회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6강 쇼핑 일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표현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만의 그런 편의점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슈퍼마켓, 또 다른 쇼핑몰, 이런 데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슈퍼마켓이죠. 일본어로는 스파마켓도, 스파마켓도, 줄여서 스파라고도 합니다. 스파.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인데요. 일본어로는 도락스토아, 도락스토아라고 발음합니다. 약국이면서 모든 물품을 생필품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안에 약도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서요. 우리 마치 편의점 혹은 작은 슈퍼마켓을 연상할 수 있도록 많은 물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편의점, 콘비니. 콤비니, 편의점은 콤비니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 돈키호테, 돈키호테라는 슈퍼마켓인데요. 이곳 또한 아주 다양한 물품들을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부피가 있는,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면서 가격대도 나가는 그런 물품까지 판매하는 최대의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 물론 비닐봉지에 물건을 싸서 나오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요즘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하시잖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장바구니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코바쿠 혹은 마이바쿠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마이바쿠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일본에서는 2020년 7월 1일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를 전면 유료화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에코백, 그러니까 마이백, 장바구니를 지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시게 될 경우에는 레지부크로라는 표현이 바로 비닐봉지인데요. 레지부크로가 필요한지 역시 계산대에서 매번 질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마이바크가 있으시거나 작은 거는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이조부 데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물건을 쇼핑하실 때 소비세가 따로 붙어요. 우리는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소비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말하는 거죠. 다 포함이 돼 있는 가격을 지불을 하는데요. 일본은 상품 가격이 세금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가격도 많아요. 음식점에서도 내가 그 가격으로 시켰지만 거기에 이제 세금을 더해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세율은 예전에는 8%였는데요. 10%로 인상이 됐어요. 2019년에 10월 1일부터 8%인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장래를 위해서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행을 한 건데요. 세율 개정이 그냥 단순하게 8에서 10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다 10입니다가 아니라 조금 일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외국인일 경우에는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식음료품은 8%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류 음료 같은 경우에는 10%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포장을 해서 갈 경우에는 8%. 가게 안에서 먹을 경우에는 10%의 소비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10% 이렇게 촘촘하게 좀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만 알고 가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소비세가 포함이 된 재코미, 네, 재코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격이에요. 만약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이거는 재코미 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 두 가지 가격이 다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만약에 세금 이전 가격이 표기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의도 해 보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만 엔이다. 이럴 경우에 10% 소비세가 붙으면 총액은 결국 만 천엔을 내셔야 합니다. 네. 나는 만 엔을 보고 샀지만 지불을 할 때는 만 천엔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상황이죠. 자, 11,000엔이라고 써 있으면서 가로 열고 재코미, 지금 노란색 보이시나요? 재코미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더 이상 플러스해서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코미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000엔이라고 써 있고 제누키 카가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뺀 가격입니다. 네, 11,000엔인데 세금을 뺀 가격은 만엔입니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은 만엔이라는 가격이 써 있고 가로 열고 제코미 이지마 생엔, 네, 이렇게 세금을 포함하면 11,000엔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매하는 가격이 재코미인지, 재코미, 그러니까 재누키 가격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계산하실 때왜더 나왔다라는 생각, 혹은 덜 나왔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점원을 부르는 상황이 생기면,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고 불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사장님 혹은 직원분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은 그냥 스미마셍,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찾는 물건이 있는 곳을 물어보는 표현은 나니나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도코니 어디에 아리마스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과일을 사고 싶다, 구다모노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네, 마실 걸 사고 싶다. 노미모노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네, 빵을 사고 싶다. 빵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네, 이렇게 내가 찾는 물건을 묻는 표현도 도코니 아리마스카 표현 기억해 주시고, 자, 찾는 물건의 명칭을 내가 일본어로 잘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하실 경우에는 뭐 사진이나 그림 혹은 뭐 그죠? 비닐봉지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코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손으로 이걸 가리키면서 이건 어디 있나요? 코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이렇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혹시 내가 사는 물건의 사이즈를 더큰 거, 혹은 더 작은 거를 원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이나 뭐 그저 몸에 걸치는 모자나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이즈 큰걸 원할 때, 큰 사이즈 있나요? 오키 사이즈와 아리마스카? 오키 사이즈와 아리마스카? 큰 사이즈는 있습니까? 그다음 작은 걸 원하실 때는 지사이 사이즈와 아리마스카? 지사이 사이즈와 아리마스카? 네, 작은 사이즈는 있습니까? 네, 옷이나 신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몸에 걸치는 거 사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고레니시마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구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고레니시마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실 때는 오이쿠라데스카, 오이쿠라데스카. 네, 가격이 얼마입니까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우리 지난번에는 편의점 할 때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황, 뭐 잔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걸 해봤는데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을 때는 이 노란색 표현 보겠습니다. CRI와 크레지토 카드로 오네가이시마스.
支払いはクレジット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で、지불은 결제는 신용카드로 부탁합니다. 이 표현도 네,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함께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도 이제 바코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QR로 결제한다든지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코드 決済, 바코드 決済. 네, 바코드 결제, QR 결제, 혹은 電子マネ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 등에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혹은 카드로, 혹은 QR, 휴대폰 결제를 하시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네, 現金, 크레딧 카드, 바코드 決済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놓으시면 또 좋은 표현인데요. 반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샀는데 아, 있는데 또 샀다든지 혹은 필요 없는데 구매하셨다 하실 때 반품을 하고 싶죠? 그럴 때는 햄핑 시타이노 데스가 점점점 햄핑 슈타이노 데스가 네, 반품하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하고 싶을 때는 뭐라 하냐면 고간 슈타이노 데스가 고간 슈타이노 데스가 내가 샀지만 금방 보던 저걸로 교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고간 슈타이노 데스가 하는 표현을 쓰셔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는 더 여행이 재밌어지고 또 내가 할수 있는 표현들이 늘어나면 또 성취감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나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따네.